그러니까 재은이가 날 좋아하지. 아, 진짜. 아이고, 없죠. 피해. 아이고, 까먹고 있어. 뭐야. 다 틀렸어. 선생님은 날 남자로 보지 않는 거야. 야, 남자답게 보이고 싶으면 넌 옷부터 갈아입어. 넌 의상 자체가 글러먹었어. 어? 야, 너 초등학생처럼 알록달록이 뭐야? 어? 엄마 손잡고 놀러 나온 초등학생 꼴이지 이게. 나 같아도 싫겠네. 그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갈아입어야지. 어떻게? 잘. 어떻게 잘? 멋지게. 야, 너 그 소문 들었어? 뭐? 사채과 교수님이랑 제자랑 사귄대. 진짜? 그래, 애들이 다 봤대. 학교 밖에서도 만나고 막 그러나 봐. 사채과 교수랑 제자? 누구지? 선생님. 어? 정철 안녕? 안녕하세요. 바람이 몹시 차군요. 와, 오늘 옷 근사하다. 어디 미팅 가니? 근데 은준아, 아빠 거 빌려 입었니? 옷이 좀 크다. 네? 너 그러고 있으니까 되게 귀엽다. 미팅 잘해? 아빠 거는... 교수님, 여기 세미나 자료 뽑았습니다. 어, 그래. 네. 수고했어. 네. 저기, 교수님. 응? 왜, 뭐 할 말 있어? 저기요, 교수님 혹시 우리과 제자 중에 사귀는 사람 있으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애들 사이에서요. 지금 사채과 교수님하고 제자하고 사귄다는 소문이 나드는데 우리과 교수님 중에 미호는 교수님 뿐이시니까 혹시나 했어요? 그거 무슨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고 그래? 난 아니야! 그래요? 하긴 미쳤다고 교수님. 누굴까요? 그 내 강의가 명강이니까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학생들 일방적으로 날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야. 그렇지만 내가 그 정도로 사리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응? 이거 앞으로 내가 이거 행동관리에 들어가야 되겠고. 저기도 말이야. 나한테 괜히 땀만 먹지 마라. 응? 나는 오로지 온통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 생각뿐이야. 응? 땀만 안 먹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커피 뽑아드릴까요? 저도 저 주세요. 아, 커피 뽑아드릴까요? 과자 사드릴까요, 그럼 제가? 왜들 이러나? 응? 왜요? 나는 니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아니, 어쩌냐? 아이고. 아, 선생님이지, 그러면. 누가 자기 뭐 친구래? 틀렸어. 선생님 날 남자로 보지 않아. 그냥 귀여운 제자일 뿐이야. 남자를 보이고 싶으면 그 선생님이란 말부터 버려. 과감하게 소나 사랑한다 밀어붙이는 거야. 여자는 원래 이 강한 남자에게 약한 법이야. 어? 재은이가 내가 강해서 좋아하는 거잖아. 어? 소나. 아, 안 돼, 못하겠어. 아, 짜식 안 됐어. 야야, 나 마셔 마셔 한 잔 쭉 마셔 쭉 마셔. 아야, 그만 마셔. 너 취했어. 너 자꾸 왜 그래? 아, 뭐 어때? 야, 마셔. 마시고 나서 용기 내서 쫙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거. 어? 쭉! 마셔, 그래. 쭉쭉쭉쭉. 선생님. 민우야. 타세요. 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됐어. 들어가. 아, 그러지 말고 타세요. 밤길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너 정말 왜 이러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제가 선생님한테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전처럼 누군가 바라보시면서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요. 민우야. 선생님은 행복해지셔야 되고 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 사람 잊으세요. 제 마음 정말 모르시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난 네 선생님일 뿐이야. 자꾸 이러면 그것도 더 힘들어져. 네가 바라는 게 그거야? 선생님. 늦었다.